안녕하세요. 꽃샷이 저건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 노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저희 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노지에서는 이렇게 우리 꽃들이 참 잘 자랍니다. 우리 여기 이 친구가 청아지선이죠. 청아지선인데 이파리가 이렇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서 키우면서. 여기는 청아지선이고요. 또 그 옆에 이 친구는 애기지선이에요. 이파리가 꽃잎이 좀 더 넓죠? 청아지선이는 꽃잎이 작은데요. 이렇게 꽃잎이 작은데 애기지선이는 이렇게 꽃잎파리가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에 이 데니스 보세요. 데니스가 안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밖에서 피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게 색깔이 좀 짙어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 참 꽃이 예쁜데 참 오래갑니다. 이 친구 지금 피운지가 아마 두 달도 됐을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싱싱합니다. 꽃잎파리가 하나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 친구 보세요. 우리 이 친구 우리 미국 오빠네 정원에서 데려온 친구인데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랐죠. 이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친구는 정원에서 키우는 걸 데려와서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죽을까 봐서 겨울에 안에서 제가 키웠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랐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우리 퀀탁 퍼페션 우리 저 안에는 퀀탁 메이가 있잖아요. 퀀탁 메이가 근데 이 친구는 퀀탁 퍼펙션이에요. 그 퀀탁 메이하고 다르죠? 퀀탁 메이는 연한 분홍 색깔로 예쁜데 이 친구는 이렇게 뭐랄까 색깔이 이렇게 반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꽃잎이 반반하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또 이 친구 퀀탁 퍼펙션도 이렇게 이뻐요. 지난해는 이 퀀탁 퍼펙션이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가려고 해서 그 친구를 삽목을 해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퀀탁 퍼펙션 이파리가 이것도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이 친구도 참 꽃 색깔 오래 갑니다. 파워링크 제라늄이요. 근데 이 핀지가 오래됐는데요. 상당히 오래가네요. 이렇게 이쁘게 여기서 이 밖에 있으니까 더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 친구가 이 친구 이름이요. 송살구인데요. 송살구. 이 친구 이름이 송살구인데 이렇게 꽃이 또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히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 위에 다 보니까 노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밖에 하고. 그래서 꽃들이 벌써 달라요. 안에 베란다 안에서 피운 꽃들하고 여기 있는 꽃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리갈 제라늄인데요. 이 친구는
버뮤다 체리에 버뮤다 체리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버뮤다 체리도 색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리얼 제라늄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 시들한 거는 이렇게 따줘야 되겠네. 그죠? 여기는 이렇게 따주고요. 너무 예뻐요. 이 친구 이름은 또, 이 친구 이름이 누구인가요? 오스테오스필몸이라고 나와요. 근데 다른 유튜브 친구들은 예쁘로 그렇게 부르질 않던데, 저희 여기 제가 꽃집에서 데려왔는데요. 이름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렇게 예뻐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많이 많이 폈었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이 폈었는데 참 예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 핑크 마녀. 다육이 핑크 마녀를 안에다 키우던 거를 제가 이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요렇게 이쁘게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핑크 마녀 다육이 종류죠? 요거를 제가 여기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예쁩니다. 핑크 마녀가 여기서는 또 옆에는 아가가 여기서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옆에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예쁩니다. 이 친구 핑크 마녀. 그리고 이 친구 또 리갈 제라늄인데요. 엄청나게 꽃이 오래 갑니다. 이 친구 이름은 또 엔젤 아이스 오렌지. 여기 이 친구 엔젤 아이스 오렌지고요. 꽃이 참 많이 오래 가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 친구는 제라늄이에요. 제라늄. 여기 이 친구 안에다 놨을 때 꽃이 이렇게 많이 안 피우더라고요. 베란다 안에 안방 베란다 앞에 넣으니까 꽃이 안 나오고 이파리만 무성했었는데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는 따줘야 되겠네요. 따주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니까 혹시 제가 에어컨 실외기에다가 이렇게 키운다고 하시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집 여기 에어컨 실외기는 그냥 에어컨만 달랑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집처럼 공구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위험하지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출장판까지 이렇게 가에 안전하게 이렇게 다 해놓았답니다.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아서 위험하지가 않고 그냥 아파트의 베란다에 대롱대롱 에어컨 실외기 내달래 놓은 거 하고 차원이 달라요. 저희는 이렇게 정식 아파트 지을 때부터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안전하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서 창문을 내다보면서 여기 또요 친구
여기서 또 이 친구.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한 30가지도 넘을 겁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그냥 빡빡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지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집에. 여기 또 다 종류가 이렇게 이렇게도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이 친구,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이 친구 이렇게 예쁘게 여기서 이렇게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아마 이 친구는 파샤토일 거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리갈 제라님들이 여기 다 종류가 다 다른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의 친구는 빅보애고요. 빅보애고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요 여기 위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여기 이 친구 이 친구가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러시아 제라늄. 햇빛을 보고 자연에서 이렇게 키우면 더 예쁘게 키울 것 같아서 여기다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제라늄 다니에예요. 다니에라는 꽃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피아 퍼프가 이렇게 또 많이 피우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 친구도 피운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안에 있는 라즈베리 서프라이즈 후손이에요. 이 후손이 이렇게 여기서 뿌리 내려 가지고 자랐어요. 지금 이게 지난 가을에 삽목해서 키운 친구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시래기 위에는 여기서 볼 적에 옆쪽에서 보는 시래기 위에 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샤시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